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눈영양제 대표 루틴, 과연 녹내장 관리에도 도움될까? 라는 제목으로 녹내장과 영양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뒷얘기가 조금 지루하실 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루테인은 녹내장 관리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쁠 거는 없습니다. 녹내장의 특성상 시신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이 말초혈류 개선 효과가 좀 뛰어나야 되는데 루테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뭐 은행잎 추출물이라든지 뭐 피코노제놀과 빌베리 추출물이 섞인 밀토제놀 이건 이제 소규모 연구지만 그 녹내장의 관리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자료가 있어서 이두 가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녹내장에서 핵심 원인인 안압을 조절하는 안약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아무리 영양제 좋은 걸 먹더라도 이 시신경을 절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녹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이제 녹내장의 안압 관리에서 영양제가 어떤 역할을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녹내장은 이제 시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인데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뭐 치료를 하더라도 손상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말기에 시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력을 상실하는 질환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과 발생 원인과 그리고 진행 양상이 좀 다른데요.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안구의 중심인 망막에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의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중심부가 손상되다 보니까 그 특성상 시야의 가운데가 좀 검거나 찌그러 보이는 증상을 먼저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그래서 노화 관리에 도움되는 그 루테인 지아잔틴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이 황반변성의 예방이나 진행 속도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가설을 가지고 미국에서 아레즈라고 하는 대규모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항산화 영양소가 황반변성의 예방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얻지 못했지만 이 황반변성의 진행 속도를 25% 정도 늦추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황반변성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관리 목적으로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활용을 하고 계시죠. 반면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압 상승이나 시신경 혈류 장애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주로 바깥쪽부터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압은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너무 중요한 압력인데요. 너무 낮게 되면 안구가 좀 위축이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 높게 되면 이 바로 시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압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방수의 생성과 배출의 균형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이 방수라고 하는 건 홍채 뒤쪽의 모양체에서 매일 조금씩 생성되는 물이에요.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눈 내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눈의 내부 공간은 너무 좁기 때문에요. 이 방수가 생성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생기는 만큼 좀 밖으로 잘 배출되어야 이 안압이 적절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방수가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이 배출 통로에 문제가 생기면 결론적으로 안압이 상승하면서 이 시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녹내장 치료제가 하는 역할은 바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방수 생성을 줄이는 것. 두 번째, 방수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것. 근데 안타깝게도 영양제는 사실은 기능을 크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에는 이 안압 조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녹내장에는 피크노제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녹내장 안약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는 이 녹내장 안약에 플러스 밀토제놀이라고 하는 물질을 같이 먹었을 때 최종 안압이 조금 더 낮게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각각을 먹었을 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안압이 떨어지는 속도나 이런 게 영양제가 굉장히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영상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양제가 녹내장 안약만큼 방수 생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예상하시는 것만큼 안압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지는 못합니다. 대신 시신경 혈류 개선을 도와서 시신경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되는 편인데요. 이 녹내장의 주요 원인이 안압인 것은 맞지만 개인차로 시신경이 약해서 정상 안압 범위에서도 시신경 손상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참 환자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병명이긴 해요. 실제 안과 앞에서 복약 지도할 때도 환자분들이 참 답답해했던 병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이제 안압도 정상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10에서 21인데요. 이제 이 안에 안압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 이미 손상이 일어난 게 관찰이 된 거죠.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고 검사를 했을 때.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차로 시신경이 그 보호할 수 있는 목표 안압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안압을 조절하는 약을 쓰더라도 시신경이 손상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시신경 혈류 개선을 도와주는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를 보조적으로 조금 활용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은 뭐 영양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안압이 너무 높아서 시신경 손상이 일어나신 분들한테는 녹내장 영양제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먹어서 나쁠 건 없지만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라는 꼭 알고 안약을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럼 루테인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루테인이 항산화 물질이라서 눈의 손상을 보호하는 것은 맞아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초 혈류 개선 효과라든지 눈의 염증 물질을 강하게 억제하는 효과는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거 활용을 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루테인이 녹내장 관련한 연구도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외에 뭐 비타민 A나 비타민 B1이나 비타민 B12 같은 거 이런 비타민 미네랄로 녹내장 관리에 연구가 되었었는데 뭐 결과가 아주 긍정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임상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거에 반해서 그 밀토제놀이라고 하는 건 소규모지만 뭐 아레주와 비교하면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구 자료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한테 영양제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녹내장 관리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녹내장 관리 핵심은 안압을 조절하는 안약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자신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잘 상의하시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 은행 추출물이나 밀토제놀 같이 시신경 혈류를 개선하는 것들이 녹내장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나 안압이 매우 높으신 분들이라면 이것만으로 안압을 조절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안약을 같이 사용해 주셔야 되고, 정상 안압 녹내장 또한 개인에 따른 목표 안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안압을 조절하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루테인 같은 경우는 눈 손상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시신경 자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먹어서 나쁠 건 없지만, 녹내장 관리에서 아주 우선순위는 아니다. 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산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